안녕하십니까. 이번 영상은 라이트웰드 봇을 우리 개발해 주신 지스에서 제가 뭐 간단한 입구 영상부터 로봇으로 협동 로봇입니다. 두산의 협동 로봇을 우리 세계 최고의 IPG 라이트웰드를 장착한 로봇 용접을 지금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뭐 대한민국 경기가 우리 판금 사장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아직 로봇가 하기는 이른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뭐 제가 우리 수동 레이저 용접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판매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판금 시장에 우리 라이트웰드가 아마 한 10%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십니다. 제가 지금 라이트웰드 봇을 저희 공장에도 뒀는데 저희가 사실 로봇은 티칭 싸움입니다. 티칭과 지그 싸움이고 이게 뭐 10개, 뭐 사실 20개, 100개, 뭐 이 정도는 우리 400개까지도 뭐 500개까지도 라이트웰드 봇으로 지금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수동 라이트웰드로 저희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량이 1000개, 1만 개가 넘어간다면 제가 이 영상은 이 우리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존경하는 우리 지스의 지스를 운영하시는 우리 공학 박사님이신 우리 김민호 박사님께서 라이트웰드 봇을 사실 미국에서 이 라이트웰드가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뭐 환학에서 쓴 로봇들이 지금 뭐 미국 영상 보시면 정말 부러웠었습니다. 우리도 라이트웰드로 이 내구성 좋고 기계 좋은 레이저 용접기 라이트웰드로 로봇에 달아서 정말 무한한 우리가 작업이 1000개, 1만 개가 넘어갔을 때 내구성 뛰어나고 품질, 레이저 품질 뛰어난 세계 최고의 레이저 용접기로 저희가 로봇으로 용접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우리 지스의 박사님께 뭐 제가 이번 영상은 사실은 레이저 용접 기술 문인 우리 박사님한테 정말 그 지스에 가보면 제가 또 다음 뭐 영상 기회가 되면 플라스틱 용접부터 각가지 뭐 특수한 용접을 자동화를 추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지스는 레이저 용접 자동화 전문 업체입니다. 제가 정말 황금 일 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신기한 걸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박사님이 노력해 주셔서 그 지스의 우리 부장님들 이하 우리 뭐 사장님 박사님 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뭐 지스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. 뭐 이번 주에 아마 제가 올리는 수동 용접은 뭐 제가 이번엔 영상을 한 두 개를 올려보겠는데요. 그냥 한번 사장님들 마음 편안하게 길지 않으니까 아 로봇으로 정말 수량이 많은 일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이거를 사람이 우리가 시켜가지고 일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품질 좋고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미국에서 있는 협동 로봇보다 금액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반값으로 저희가 만들어도 저희 노력은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사장님들이 뭐 사실 우리가 싼 장비 많이 찾지 않습니까? 뭐 싼 게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치는 기술입니다. 세계 최고의 장비로 기사의 제품을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. RPG 라이트웰드는 24시간 우리 대전에서 에이스를 해주고 있고 뭐 지스는 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고 두산은 아마 뭐 또 에이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. 우리도 세계 최고의 제품을 라이트웰드 봇으로 용접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